안녕하세요. 생명과 레이스랑 함께할 여러분들 곡습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 3월 학평 데뷔로 캐스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현장 강의 친구들 중에 선생님 3월 학평 캐스트 좀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캐스트를 보면 영상이 짧기도 하고 가끔씩 리마인드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3월 학평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학습 포인트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출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뭐 누구나 개념을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긴 하지만 이 기출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 언제까지 어떤 범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냐 뭐 이건 이제 수험생의 실력이나 천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강사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출 활용법입니다 사물학 평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의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대상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죠 재수행은 같이 안 보죠 그리고 가탐 원 과목의 범위는 전범이고투 과목의 범위는 미실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개념과 기출에 대한 학습이 중요한 시험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만큼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내가 겨울방학 동안 공부한 범위까지 스스로 점검하는 객관적인 첫 번째 시험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기계처럼 입력 값을 넣었다고 정확하게 기대하는 결과,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물학평의 성적이 수능까지 가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실제 가르쳐 본 수강생들 중에 사물학평의 1등급을 맞았는데, 수능날 3등급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고, 5등급으로 시작했는데 수능 날엔 1등을 맞는 분도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좋을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동기부여는 좀 그런 것 같아. 어, 개인적으로 우리 PD님은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 저도 좋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수강평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평 올려주시잖아. 그럼 제가 이제 일일이 댓글 쓰면서 수강 내용 보면 가끔씩 혼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혼나는 내용이 맞긴 하지만, 아, 좀 속상하더라고. 근데 또, 뭐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많이 한것 같지도 않은데, 또 그런 부분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수강생, 수험생분들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려고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첫 시험이 그런 것 같아. 첫 시험은 아무리 시험이 쉽다 하더라도 잘 보는 수험생도 있고 잘못 보는 수험생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뉜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대가, 만약에 사월 합평에서 우연이든 운이 좋아서든 1등을 맞았어. 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뭐한 2등급, 3등급 정도 생각했는데 뭐 최을 보니까 1등급이 된 거야.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더 하게 될것 같아 그 과목을. 그런 동기부여 측면에서 첫 시험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대략 한달 정도 남았죠. 이 남은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이제 2월, 뭐한 3주쯤에 촬영을 하는 거니까. 남은 한달 동안 잘 마무리해서 3월 학평을 꼭잘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걸 좋은 출발,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탄력받아 쫙쫙쫙 나아가는 거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두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겨울방학 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3월 학평은 개념과 기출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이 쉬운 시험이다 보니까. 상물학평의 생명과학 1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1, 2, 3, 4, 5단원에 걸쳐서 각각의 문항수는 2, 2, 7, 6, 3이에요. 일반적으로. 2.문항 점 10개, 3.문항 점 10개고요. 핵심 문항, 뭐 어렵다고 하는 킬러, 중킬러 문항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총 20개 중에 6개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까다롭습니다. 그 중에 비유전에서 2개, 유전에서 4개가 나오는데 비유전 2개는 하나는 막전이 자료 출원이고 다른 하나는 근육의 수학적 계산이에요. 물론 막전이나 근육 문제가 종종 개념형 문제로 나올 때도 있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했을 때 부담스러운 비유전 파트에서는 막전이 자료 해석과 개념의 계산 문제라는 거. 나머지 내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세포의전에서 DNA 상대량 한 문제, 사람의전에서 형질교회와 가계도 두 문제, 마지막으로 유전병에서 한 문제입니다. 3월 학평 수준은 수능 난이도에 비교했을 때한 대략 한7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출문제 학습만으로도 1, 2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하시기도 해. 3월 학평에 1등급이 나온 거야. 또는 만점을 맞은 거야. 기분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 기분 좋은 걸나더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라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어? 나 됐나? 완성됐나? 뭐 이런 식으로 자만에 빠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거야. 사물학평은 수능 난이도에 비하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기출학습만 어느 정도 돼 있어도 꽤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건 혹여라도 성적이 잘 나왔다. 잘 나왔을 때 방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진짜 중요한 시험은 6월 평가 아니야. 그건 진짜 수능을 내는 곳에서 출제하는 거니까. 고 기억해 주시고요. 기출의 중요성. 뭐 제가 이렇게 언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캐스트의 역할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반복적인 얘기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출을 풀어봄으로써 그 많은 개념 중에 수능에서 꼭 필요한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수능 필수 개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신 수능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겠고 이 기출 문제는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유형별로 분리되니까 아 이렇게 전체적인 트렌드가 변하고 있구나 최신 트렌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구나 뭐 이런 걸 형태적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유형별 문제 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사의 해설강이나 강사의 이론강의를 듣다 보면 아 내가 무엇을 배우는지는 알겠지만 실제 기출 문제를 봐봐야 아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 뭐 문제풀이 중요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의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그걸 실제 기출문제에 적용해 보는 거죠.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사실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쉬운 문항도 있고 어려운 문항도 있는데 이 어려운 문항은 스킬과 논리라는 훈련을 한다는 느낌이 들지만 쉽다라고 하는 개념을 묻는 기본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책만 봐도 확인할 수 있고 풀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기본 문항의 경우 개념만 다루는 기본 문항의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휘발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려운 문항을 훈련하는 것과 같이 쉽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문항의 훈련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본 문항의 훈련이 3월에 출시가 되는 RGB라는 기본문항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좀 깨열 홍보도 하겠습니다. RGB 기억해 주세요. RGB. 3월달에 RGB 나옵니다. 기본문항 모의고사. 잘 휘발되는 쉬운 개념들로 풀리는 그런 기본문항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훈련을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게 기출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차후에 RGB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출학습법은 이건 제 주관입니다. 고3 기준이에요. 고3 기준. 비유전의 기출은 3월 전에 끝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는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현강생들한테도 실제 현강에서는 제가 유전터 수업을 하지만 현강생들한테도 비유전 파트 의 인강을 들으라고 과제물 내줘요. 인강만 들으시는 분들도 공지상에 보면 현강의 과제물 스케줄표가 있어요. 한종철 공지상에 보면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유전 기출은 3월 전에. 다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 유전기출은 사물학평 전까지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유전이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전의 처음부터 사람의 유전까지는 3월 전에 완료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유전병의 경우에는 4월 전에 완료하는 거 그래서 2월까지 사람의 유전의 기출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셔라. 뭐 모든 문항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문항들을 좀 살펴보는 걸로. 그리고 3월 달에 3월 학평 보기 전에 3월 달에 이제 유전병 쪽. 유전병은 좀 시간이 오래 걸려. 왜냐하면 복합적인 걸 물어보기 때문에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지만 체감 난이도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빨리 유전을 끝내려고 하지 말고 유전의 기출은 한 문제 한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스케줄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는 라 거야. 물론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뒤쳐질 수도 있겠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그리고 5월부터 6평, 9평,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변형 훈련을 하는데 뭐 한종철의 실모를 이용한다면 철두철미 실전 모의고사, 뭐 철철 실모 그런 거지 사설 모의고사인 거지. 그것과 더불어서 한종철의 컨텐츠로 한다면 기본문항 모의고사 RGB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킬러 문항으로만 이루어진 모의고사 만점 시퀀스 이러한 사설 컨텐츠로 기출을 근거로해 변형 제작된 문제들로 반복 훈련을 꾸준히 하시면 서서히 여러분들의 실력이 단단해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력을 하셔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체력 관리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면 상당히 그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체력상의 체력상 이 수능이라는 게 노력, 꾸준한 긍정적인 태도,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무라 평, 화이팅!